놀고 있었네. 엄마는 엄마도 있네. 집 어때? 아유, 막둥이. 막둥이도 힘들어하더니 이제 많이 컸네. 어? 너도 많이 컸어, 이제. 놀자, 놀자. 얘들아, 놀자. 새로운 놀이개인데요. 앞전에 놀이개는 털실, 실로 되어 있는 종류라서 발톱이 이렇게 조금씩 걸리기도 해서 요번에는 이렇게 걸림이 많이 없고, 그리고 훨씬 더 자극적인 소리가 나는 딸랑이 소리죠. 딸랑이 소리가 나는 걸로 바꿔줬습니다. 지지대는 천연 감나무예요. 뒤에서 떨어진 감나무 가지를 주워다가 이렇게 만들어줬죠. 시선 따윈 신경 쓰지 않고 혼자서 재밌게 놀고 있는 양이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이들이 워낙 좋아해 주니까 재밌게 놀아주는 보람이 정말 있습니다. 새끼들이 제법 컸다고 엄마가 이젠 눈길도 잘 안 주고 뒤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네요. 편안하게 먹어. 양이들은 그저 노는 데만 정신이 빠져 있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공을 잘 캐치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컸기 때문에 훨씬 더 재빨라지고요. 집중력도 훨씬 좋아졌고요. 앞발을 사용하는 능력, 심지어는 점프까지 해서 이렇게 잘 잡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역시 고양이답게 양발을 이용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놀이하다 말고 너희 둘이 뭐하냐? 아유. 보통 놀이개를 들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밝은 색의 색을 가지고 있는 형아 누나들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놀고요. 동생들은 좀 나중에 오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형아들이 힘이 더 세다 보니까 재밌는 걸 먼저 차지하게 되어 있는 거죠. 놀아주다가 테이블 위에 올려놨더니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더 놀고 싶은가 봐요. 이제 놀았으니 맛있게 밥도 먹어야겠죠. 밥은 항상 사료통에 채워져 있는데요. 저렇게 배가 고플 때면 양이들은 가서 수시로 밥을 먹더라고요. 이제는 딱딱한 사료도 제법 잘 씹어서 먹어요. 의자 아래 어미와 새끼 고양이들이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막둥이가 그새 형에게 장난을 치네요. 놀이개가 없으니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